안녕하세요. 디자인 패턴을 이용하여 간단한 게임 제작을 유니티를 활용하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강좌를 찍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과 김진우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싱글톤 패턴에 대해 알아보고 싱글톤 패턴 활용법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을 보기 전에는 앞서 팩토리 패턴 영상과 커맨드 패턴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싱글톤 패턴이란 클래스에 인스턴스가 하나만 있도록 하면서 이 인스턴스에 대한 전역 접근, 그러니까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점을 제공하는 생성 디자인 패턴입니다. 싱글톤 패턴 같은 경우 반드시 하나만 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싱글톤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게임 매니저를 싱글톤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게임 매니저에 대한 전역 SSH 지점을 제공하므로 여러 게임 구성 요소 간에 게임 관리자를 전달할 필요가 없어 접근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싱글톤은 굉장히 대중적인 패턴인 만큼 배우는 쉽게 배울 수 있는 개념이지만 그만큼 더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싱글톤 패턴 단점에 대해서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엄청 많은 단점들이 나오는데 단점도 있는 만큼 장점도 많은 패턴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파워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유니티로 돌아가서 싱글톤 패턴을 사용하여 게임 매니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 폴더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싱글톤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싱글톤 폴더 안에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네임스페이스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싱글톤 패턴은 단 하나의 인스턴스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 변수를 선언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스태틱 변수입니다. 이렇게 스태틱으로 사용을 하면은 전역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렇게만 해서는 이 인스턴스가 하나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만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게임을 실행했는데 이 게임 매니저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새롭게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턴스가 만약에 비어 있다면은 게임 세계에 게임 매니저가 이미 있는지 먼저 체크하는 것을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find 오브젝트를 통해서도 그 게임 매니저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때는 새로운 게임 매니저를 하나 생성해서 그것을 인스턴스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생성을 게임 매니저 게임 오브젝트로 하나 만들어서 이것에 게임 매니저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그것을 인스턴스에 할당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부를 때마다 리턴을 해서 이것을 참조하도록 하면 됩니다. 네, 아직까지도 이
게임 매니저의 그 싱글톤 패턴에 이제 단 하나만 존재해야 하는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돈 디스트로이드 온 로드라는 것은 유니티에 내장되어 있는 API인데, 이 게임 매니저가 다른 신에 넘어가도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메서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신에 걸쳐서 이 게임 매니저는 이제 존재할 수 있게 되며, 만약에 게임 신을 바꿨는데 그 상황에 게임 매니저가 또 다른 게임 매니저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해당 게임 매니저를 삭제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 매니저는 이 게임 내내 단 하나의 인스턴스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면은 저희는 이제 게임 매니저를 스태틱 변수를 통해서 전역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만약에 게임 매니저 인스턴스를 호출하였는데 인스턴스가 없다면은 게임 내에 게임 매니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그래도 없다면은 게임 매니저를 하나 생성해서 게임 매니저 컴포넌트를 만든 다음 거기에 인스턴스를 이제 집어넣게끔 하였습니다. 만약에 게임을 실행했는데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다면은 해당 게임 매니저를 이제 집어넣게 돼주고, 그 다음에 돈 디스트로이드 온 로드라는 특별한 메서드를 통해서 모든 신에 존재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만약에 게임 매니저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다면은 디스토로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게임 매니저를 삭제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게임 매니저를 어떻게 활용하냐?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가서 저희가 게임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할 애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초가 있겠습니다. 저희 게임은 시간초가 다 0이 되면은 게임 오버가 되는 간단한 게임이라고 처음에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게임 매니저를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얼마만큼의 코스트를 얻었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게임 매니저를 통해서 이 재화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캐슬 HP도 관리할 수 있지만은 일단은 캐슬 HP는 여기서 게임 매니저에서 관리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게임 매니저로 관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추후 제가 좀더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그냥 게임 매니저로 관리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때는 그냥 게임 매니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캐슬 HP를 제외하고 두 가지 에 대해서만 게임 매니저를 통해서 한번 관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코인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퍼블릭으로 인트 코인을 선언하였고, 겟을 통해서 어디서든 이 코인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프라이빗셋으로 한 이유는 다른 곳에서 이 코인을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셋으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인과 타임을 관리할 함수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코인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코인이 1원씩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타임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줄어들기만 함으로 타임이 증가되는 함수는 따로 만들지 않고 타임이 줄어드는 것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변수명을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게임 매니저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시간은 처음에 저희가 3분이라고 기획을 했으니까 처음에 이 시간을 3분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단순히 0원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0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이닛 함수로 만들어서 좀더 관리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처음 기획서에서는 없었던 내용이지만 하나 추가를 해서 매초 1원씩 코인이 증가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즉, 저희는 코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코인이 있고 적을 무찌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코인. 이렇게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수단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단순히 갭 코인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매 프레임마다 얻을 수 있게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갭 코인이 1초마다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추가하겠습니다. 1초마다 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이머가 1이 되면 타이머를 다시 1로 만든 다음에 갭 코인을 얻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1F로 단순히 하드코딩 할수 있지만은 나중에 그 게임 밸런스를 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머를 퍼블릭으로 선언해서 외부에서도 설정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처음에 1초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타이머가 만약에 0초가 된다면은 퍼블릭으로 선언한 타이머를 이용해서 1초를 집어넣게끔 하였습니다. 네, 기본적인 구조는 만들었고 다음에는 그런 UID를 변경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UID를 한번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티 때도 설명드렸지만은 저희는 디자인 패턴에 대한 강좌를 하고 있으므로
이런 간단한 유니티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유니티로 넘어와서 이 UI들을 게임 매니저에 할당해 보겠습니다. 게임 매니저라는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앞서 만든 게임 매니저 컴포넌트를 부착해주고 저희가 만든 UI들을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행을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은 저희가 원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타이머 형식을 지켜서 다시 59, 58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싶었고, 이것 또한 지금 달러 1, 2, 3 이렇게 늘어나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한번 형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에는 달러 표시가 필요하니까 달러 표시를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투 스트링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 스트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이제 스트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타임 같은 경우에는 포맷을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잠시 제 블로그로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로 왔는데, 네, 제 블로그로 와서 이제 타이머를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여기 부분입니다. 스트링 포맷 를 이용해서 이 형식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복붙해서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분이랑 초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끔 설정을 해야 되는데, 타이머를 이용해서, 아니, 타이머, 커런트 타임을 이용해서 이것을 분과 초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같은 경우에는 커런트 타임을 나눠주면 이제 만약에 180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분을 구해야 되니까 60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만약에 180이었다고 하면은 6으로 나누고 그 나머지를 이제 저희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만 갖고 오면 됩니다. 이때 이거는 목을 나오게 하는 거고, 나머지를 나오게끔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상태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를 플로트로 선언하면 안 되고, 여기를 인트 변수로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인트로 선언을 하시고 다시 이제 여기에 타이머 텍스트 점 텍스트에 스트링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는 이제 분을 표시하고 두 번째로는 초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2분 59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 0을 붙인 거는 앞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0을 이렇게 표시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고 형식에 맞게끔 줄어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도 1초에 1원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코인을 사용하는 함수를 이제 만들어 봐야 됩니다. 유저 코인은 이제 얼마만큼의 코인을 사용할 건지 그것을 뜻합니다. 이제 코인이 이제 갖고 있던 코인에서 코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여기서 변수를 추가해서 갖고 있는 코인보다 사용하려고 하는 코인이 더 많으면은 이제 정상적인 작동하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불 타입으로 바꿔서 저는 그냥 불 타입으로 바꿔서 갖고 있는 코인이 쓰려는 코인보다 많을 경우에만 이렇게 이제 코인을 사용하고 return true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그냥 return false로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이 이제 시간 초가 이제 0이 돼가지고 게임이 종료가 되는 기능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까지만 작성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따로 기능이 없으니까 그냥 텍스트 형식으로 간단하게 게임 오버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커런트 타임이 이제 0초 또는 0보다 같거나 0보다 작게 되면은 게임 오버가 실행이 되도록 합니다. 만약에를 대비를 해서 이제 게임이 오버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변수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게임 오버가 true가 된다고 하면은 모든 업데이트가 작동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싱글톤 패턴을 이용한 게임 매니저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게임 매니저를 활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커맨드 패턴에서 이제 싱글톤 패턴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네, 여기서 한번 자르고 다음 2편에서 마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